것처럼 네 번째 포인트, 도장재료 1반입니다. 도료는 고체로 된 물체의 표면에 도포한 뒤 건조되게 되면 굳고 밀착된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되는 이동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습기나 빛,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녹과 부식을 방지하거나 광택과 아름다움을 주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이 도료는 기본적으로 이 보호 기능인 내수성, 방식성, 내마모성 등과 함께 특수 기능인 방화성, 전기 절연성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도장 재료를 선택하고 다양하게 피막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도료의 구성 요소로는 전색제, 알료, 溶제, 건조제, 첨가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색제는 페인트류 등에서 고체 성분인 알료를 밀착시켜 피막을 형성하기 위해 썩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알료를 곱게 펴주고 얇은 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알료는 유색 불투명한 가루로 물체에 색을 입힐 수 있는 색소를 말합니다. 물에 잘 녹는 염료와 달리 물이나 기름, 알코올 등에 녹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물과 기름 합성 수지액, 물과 기름 합성 수지액 등과 반죽하여서 녹을 방지하고 광택과 도막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알료에는 이 무기알료와 유기알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무기알료는 주로 천연광물성 알료로서 유기알료에 비해서 무거우며 내구성, 내악성, 내광성 등이 우수하고 은폐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이 단 색상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유기알료는 무기알료에 비해서 색상이 선명하고 착색력이 크며 임의의 색조를 얻을 수 있으나 내광성, 내열성이 떨어지고 유기용제에 녹아서 색이 번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용제는 고체를 녹이거나 액체를 묽게 하는 것으로 용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용제는 점도를 낮추게 하는 역할을 해서 작업성의 향상을 주게 되고 도료를 녹일 수 있는 가솔린, 알코올, 벤젠, 에테르, 테레비뉴 등이 사용되며 수성 도료에는 물이 사용되게 됩니다. 건조제는 도포된 막이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이 납과 망간, 코발트 등의 산화물이 사용되게 됩니다. 첨가제는 도료의 성질을 사용 목적에 맞도록 조성하는 성분으로 도료 속에 적은 양을 가미하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도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도료에서는 페인트가 있겠죠. 수성 페인트. 재료 중에서 취급이 간편하고 발화성이 낮으며 경제적인 도료가 되겠습니다. 알료를 물로 용해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수용성 교착제와 혼합한 분말 상태의 도료를 말합니다. 대부분 시판되는 것은 흰색이므로 원하는 색을 내고자 할 때는 수성 조색제나 알크릴 물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수성 페인트는 우아한 느낌을 주고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에 실내 장식이나 공예품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유성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와 대표적인 페인트로 보일류와 알료를 섞어 만든 불투명한 도료를 말합니다. 광택이 있고 물에 강하기 때문에 보통 철제나 목재질하는 일반적인 도료가 바로 유성 페인트입니다. 이 유성 페인트는 철의 녹과 부패를 방지하고 옥내와 옥외를 칠하거나 쌓인물 등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에나멜 페인트는 오일 리스와 알료가 주성분으로 건조가 빠르고 광택이 잘 나며 내열성, 내유성, 내약품성이 좋고 경도가 큰 페인트를 말합니다. 주로 기계나 차량, 선박, 장난감, 완구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바니스는 도료의 일종으로 니스라고 흔히 말하고 있죠. 이 휘발성이 있는 액체의 피막을 만드는 물질을 녹인 것으로 투명성과 광택이 우수합니다. 주로 실내 인테리어에서 투명 마감재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유성 니스, 휘발성 니스가 있습니다. 이 바니시는 일반적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이어서 칠하게 되는 재료를 투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재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료가 되겠죠.
합성수지 도료는 알료 등의 착색제를 합성수지와 첨가제를 배합한 도료입니다. 이 도장에 의해서 피 도장물을 표면에 부착성 보호막이나 장식용 피막을 형성합니다. 주로 내수성, 내유성, 내약품성이 우수하며 목재나 금속, 콘크리트 등의 도장에 사용됩니다. 알키드 수지 도료가 대표적이며 에폭시 수지 도료, 에멀전 페인트, 캐슈 수지 도료 등이 있습니다. 천연 수지 도료는 옷 캐슈계 도료, 수정 도료가 있습니다. 이 옷은 주로 공예품에 사용되는 천연 수지 도료입니다. 주성분이 우루시올이며 용제가 적게 들고 광택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캐슈계 도료는 이 캐슈 열매 껍질에서 추출한 엿과 이 캐슈계 도료는 캐슈 열매 껍질에서 추출한 엿과 포르말린 축합물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여기에 각종 합성수지를 가한 것을 전색제로 한 도료입니다. 주정도료는 수지를 알코올에 용이할 리스와 알료를 가하여 착색한 도료를 말합니다. 자, 도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장 방법은 일반적으로 붓도장, 롤러도장, 에어스프레이 도장, 핫스프레이 도장이 있습니다. 이 붓도장과 롤러도장은 일반 가정에서도 한 번쯤 해보았을 도장 방법이 되겠죠. 이 붓도장은 붓의 종류나 상태, 도료의 종류 등 용도에 맞는 붓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좋은 붓은 털에 광택이 있고 촉감이 좋으며 잘 휘어지지 않게 됩니다. 롤러도장은 붓도장과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 주의 깊게 도장해야 합니다. 이 롤러도장은 붓도장과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 주의깊게 도장해야 합니다. 에어스프레이 도장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 않은 도장법이기도 합니다. 이 압축된 공기를 통해서 표면 도장의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이 미세한 부분까지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스프레이 패턴과 도료의 점도를 조절하여 도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업 제품을 도장하는 전문적인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핫스프레이 도장은 도료를 희석제로 묽게 하여 점성도를 내리는 대신에 도료를 가열함으로써 이 점성도를 내린 후 분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건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광택이 좋습니다. 또한 이 공기의 소비량이 작게 됩니다.